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그리고 각종 오염원들의 유입으로 제주 바다는 점점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KCTV는 그동안 제주 바다의 갯녹음 실태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는데요. 오늘부터 네 차례 기획 뉴스를 통해서 제주 바다 갯녹음 실태와 달라진 바다의 환경, 이로 인한 피해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갯녹음이 위협하고 있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문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해상입니다. 바닷물이 빠져 모습을 드러낸 암반은 곳곳이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사라진 해조류 대신 석회조류가 달라붙어 암반이 하얗게 되는 갯녹음 현상입니다. 들어가면 이리 머리만 숙이면 전복도 탁탁 뚜껑 있고 오분작이고 뭐고 손만 대면 다 떼당 먹고 바당 우리 들고 관려멍 지키멍 해봐도 이거 소급이 헝 비었으다. 날이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바닷속. 힘겹게 물질을 이어가지만 건져 올리는 것마다 마땅치 않습니다. 옷바닥인데도 이거. 해녀들의 순비 소리로 가득했던 바다에선 이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옵니다. 2시간 넘는 물질 끝에 수확한 소라와 성게. 성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라니, 소라가 막 힘이어서. 소라가 꺼내보면. 야이도 아파서, 야이도. 이거 썩었잖아, 이거. 예, 언니 이거 썩었지, 봐봐. 이거 소라 썩는 게 닮아, 냄새가. 물건이 하나도 안 먹었어. 쓰레기도 하나도 없고, 기살도 못 닦고, 이거. 하용 와봐도 이거 잘 먹어, 신기해. KCTV 취재팀이 수중 드론을 통해 바닷속 상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맘때쯤 풍성하게 있어야 할 해조류는 온데간데없고 돌 위를 만져보면 희뿌연 먼지만 흩날립니다. 10년 동안의 해조류 수확량은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톳 생산량은 지난 2011년 1,500여 톤에서 지난해 29톤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우뭇가사리는 10년 전보다 90% 가까이 줄었고 모자반 역시 93%나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해조류의 급격한 감소로 바다 먹이 사슬은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생태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연안의 환경 파괴를 통해서 더욱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해녀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제주 바다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풍족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이가 없으니까는 얘네도 먹이가 있어야 먹고 살 건데 감태도 별로 없지. 바다의 몸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눈만 끼어 있으니까는 원래는 더 심할 것 같은 게 원래는 아예 소라 자체가 오신 게 지금 이 정도 소라 해가지고 가면은 여우위에 도루에 소라가 뭐 한꺼번에 가면 다섯 개씩 자박 나와야 될 정도인데 몇 번 들어가야 소라 하나 정도 잡을 정도면 원래 작업은 이거 어떤 영할 거라 지금 이거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빠르게 번져가는 바다 사막화 현상. 점차 파괴되는 해양 생태계로 어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